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연일 러시아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도 한국을 직접 방문한 영관급 장교들이 한국에게 드론 공격의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새로운 군사 전략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드론 운용을 비롯한 여러 현대전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외의 많은 군 전문가들이 드론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며 새로운 전술 교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이전해주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은 분명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러시아가 점령했던 하르키우 요충지를 4개월 만에 탈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는 투혼을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국경선 돌파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연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국경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안보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전황과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러시아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신무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신무기는 무려 2200도의 화염을 내뿜으며 일시에 러시아군이 위치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녹여 만든 테르밋을 활용하여 고온의 쇳물을 적진에 투하하고 있으며 테르밋은 2000도 넘는 온도로 금속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진의 테르밋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하였으며 삽시간에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불태우는 신무기의 모습을 두고 해외에서는 마치 용의부를 뽑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른바 드래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래곤 드론과 특수부대를 앞세워 조금이나마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탈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러시아의 국경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국경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이내 자신들이 격퇴했다며 반박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하르키우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하르키우와 인접한 러시아의 벨고로드 일대를 공략하고 있으며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양측은 국경지대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지만 쿠르스크 국경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8월에 비해 양측의 공세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F-16과 미라주 전투기 등을 지원받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중전력은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 상황입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F-16 전투기는 아직 충분한 수량이 지원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지원 물량은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초기에 인도받은 F-16 중 한 대는 이미 격추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F-16의 격추 원인을 두고 러시아의 공격보다는 조종사의 실수 또는 아군의 오인 격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조종사와 전투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러시아와 제공권 경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F-16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소규모의 전투기가 시차를 두고 지원된다면 다수의 물량을 앞세운 러시아 공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깁니다. 반면 푸틴은 이번에도 핵을 앞선 외교 전략을 선택하며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핵 사용 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지원하면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전쟁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의 위협 세력은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나토라는 점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사일, 무인기 등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시작으로 다수의 드론을 통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와 러시아의 군수공장 등을 타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속해서 미국 등에게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과 지원을 두고 핵 공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무기 지원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1년 전부터 독일에게 사거리 500km급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되려 독일은 방어가 아닌 러시아 본토 타격 목적으로는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연관급 장교를 파견하여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방향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반대급부가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차나 장갑차 이외에도 해양 특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타격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드론 운용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형 드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진을 불태울 수 있는 드래곤 드론까지 개발하여 전장에 투입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보다 드론 체계를 운용하는 다양한 전술 교리를 보유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점은 아쉬운 요소인데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 전에 러시아는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닌데요.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을 통해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힘든 북한이 그나마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최근 K2 전차를 모방한 표적 위로 러시아제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을 사용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란체3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드론 기술이 상당수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드론과 직접적인 교전을 통해 쌓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술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군수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수없이 타격해본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한국이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최소화하고 역으로 한국이 드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교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은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했으며 이 밖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화벌이와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한 기술 확보에 전념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7일 러우 신무기 지원 영상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타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시설은 22,000곳이라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9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하루 평균 13곳 이상의 시설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은 시설 중에서 군시설은 채 50%가 되지 않는 5,676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 표적이 된 6,000곳이 넘는 지역은 민간 인프라였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해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며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총 9,500발 이상의 미사일과 14,000대 규모의 드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으며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어지는 소모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국기지를 폭파하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 군인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범죄의 환멸을 느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방에서 지속된 전투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최전방에 파병된 병력 내부에서 길어지는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러시아군의 탈영병 숫자는 5배 이상 증가했으며 규정상 전투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러시아 징집병마저 전투지역으로 투입할 정도로 병력 문제가 심각한데요.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80 공중강습여단과 82 공중강습여단 등 정예군을 차출하여 쿠르스크 공세를 감행했던 만큼 반대로 해당 부대들이 빠져나간 동부전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낮은 병력만이 남아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 배치된 일부 신병 중에서 총기분해 결합을 제대로 할 줄 모르거나 탈영하는 인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모든 신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쟁 초기에 비하면 증원되는 병력의 질적 측면이 저하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력의 질적 측면이 부족할 때는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무기체계가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자신들의 무기체계를 점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반격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드론 생산과 전자전 장비 생산에 돌입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초부터 드론과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8월 중순까지 35만 대 이상의 드론을 계약했으며 투자한 예산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휘망을 붕괴시키는 전자전 전략과 드론을 통한 주요 군사시설 타격을 통해 효과적인 전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갖추게 된다면 향후 러시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한 장거리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공군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며 미그 31 이외에도 수호이 27과 일류신 76 등 다수의 전투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공군기지들은 국경지역의 전선에서 무려 47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 다수의 드론 사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아니었으며 이제는 드론만으로도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적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하는 새로운 무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량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량한 미사일은 R-360 넵튠 미사일입니다. 원래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지대함 버전과 함대함 버전으로 개발한 순항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280km
1km 수준을 자랑하며 2022년 4월에는 모스크바함을 격침하는 데 사용되어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된 미사일 체계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넵튠 미사일을 지상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했으며 사거리도 400km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첨단 미사일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순항미사일의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넵튠 미사일이 다수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가 된다면 병력이나 장비의 규모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주요 시설과 물자를 장거리에서 타격함으로써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에서도 S-400과 부크 M3 방공 시스템을 보강하면서 잠재적인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넵튠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상대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보다 체급이 더 큰 러시아는 아미-2024 국방박람회를 통해 자신들의 신무기를 공개하며 그들의 건재함을 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최초의 로봇식 120mm 자주박격포 시스템을 공개한 점인데요. 러시아는 최대 사거리가 7km 수준인 투비-11 박격포를 무인지상 차량에 장착한 자주박격포를 공개하며 자율전장 역량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과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박격포를 두고 첨단 무인 시스템과 전통적인 포병을 통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군이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차와 포병 전력에서의 열세를 다수의 드론으로 극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화된 박격포의 등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무기체계가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러시아 측에서 밝힌 무인 박격포의 이동 속도는 최대 시속 30km 수준으로 신속한 기동이 중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하기엔 다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선전하던 T-14 전차와 수호이 57 전투기를 막상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선전하는 신무기들이 대규모 양산과 실전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신무기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인 방산 협력 관계에 놓여있던 튀르키예에게 서방의 군사 지원 정책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리창 총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연달아 방문하면서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의 연합이 더 공고해지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간부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서방 국가들이 과장된 구실로 불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전차,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공작기계와 마이크로전자공학 등의 핵심 기술 판매를 크게 늘린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무기 조달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렇듯 각각 쿠르스크와 도네츠크 공략에 집중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체계 및 보급, 외교적 활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전황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국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2일 모스크바 공격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직접 공격한 드론 이외에도 다수의 드론이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의 포병, 장갑차, 방공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아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네메시스 드론은 야간에도 러시아군의 장비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빠르게 기동하는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공중에서 추적합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야간 투시 장비를 이용하여 선명하게 적의 기갑 차량을 확인한 드론은 곧바로 대전차 미사일을 투하하여
그대로 러시아군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뒤이어 풀숲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의 전차도 드론에게 발각되고 대전차 미사일로 파괴되는데요.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야간의 풀숲에 은폐한 적 전차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앞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파괴되기 바쁩니다. 마냥 육안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대전차 무기를 활용하여 제압하려 했다면 다수의 병력이 피해를 당하거나 숨어있는 러시아군의 전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주야간에 상관없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네메시스 드론을 두고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녀를 뜻하는 바바야가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군의 군사 장비를 파괴하는데 네메시스 드론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군사 장비 손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8월에만 이미 6대가 넘는 미그-31K를 손실한 것인데요. 미그-31K는 일반적인 미그-31 전투기와 달리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그-31K의 전략적 가치는 다른 전투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킨잘 미사일은 푸틴이 최고라고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 있었던 키이우 공격 당시에도 최소 3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번 8월에만 6대의 미그-31K가 파괴되면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운용할 수 있는 미그-31K의 수량이 24대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5%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인데 다수의 드론으로 주요 공군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이 적중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군사작전에서만 활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구해주는 인도적인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인데요. 부상을 입고 숲속에 고립된 러시아 병사를 향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음료수를 던져주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해당 병사에게 퇴로까지 안내해주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활공폭탄을 활용한 공습작전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AASM 해머 활공 유도 폭탄을 투하하여 쿠르스크주에 위치한 러시아군 통제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ASM은 프랑스가 개발한 유도폭탄으로 250kg급의 기본형 이외에도 125kg, 500kg, 1000kg 등 다양한 중량의 폭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발의 AASM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지만 구소련제 전투기와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공격을 통해 전투기와 폭탄의 체계 통합이 성공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활공폭탄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우크라이나군이 동일한 방식의 무기체계로 러시아군의 지휘소를 타격했다는 점은 러시아군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까지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다수의 활공폭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본토를 타격해왔고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주에만 러시아가 750발 이상의 활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러시아의 활공폭탄 공격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위기에 내몰렸는데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동일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속해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다수의 전폭기가 러시아를 향한 활공폭탄 투하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쿠르스크 일대에서 더욱 수세에 몰릴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행보에 푸틴이 내놓은 대응 전략은 체첸 공화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타격하는 순간에 푸틴은 체첸 공화국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푸틴이 체첸을 방문한 것은 무려 13년 만의 일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파병을 앞둔 체첸 병력을 격려하고 자신의 측근인 람장 카디로프 체첸 수장의 충성심을 더욱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체첸을 방문하였습니다. 푸틴은 파병을 앞둔 지원병을 두고 덕분에 러시아가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덧붙였는데요. 사기를 끌어올린 지원병을 전선에 투입하여 징집병 철수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행보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체첸 지원병을 파견한 공로로 러시아 연방 영웅 칭호를 받은 압티 알라우디노프 소장은 러시아 전선으로 투입되는 병력을 두고 조국과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세뇌에 가까운 발언을 더하며 푸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러시아는 동부전선의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일대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군과 달리 동부전선을 공략하는 러시아군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추가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도네츠크 일대에서 점령지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으며 뉴욕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뉴욕크에서 토레츠크 시내까지는 겨우 10km 미만에 가까운 거리인데 토레츠크 후방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식량 보급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네츠크 일대를 사수하려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토레츠크 일대는 보급을 위한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철도망까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공세를 위한 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어 도네츠크 일대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더욱 열세에 몰릴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도네츠크 방어의 주요 거점이자 물류허브로 평가를 받는 포크로우스크에 대한 공세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포크로우스크와 토레츠크의 방어 상황이 어렵다며 열세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쿠르스크 공세와 모스크바 타격을 통해 새로운 전황을 형성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부 전선 사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도네츠크 전선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설령 쿠르스크에서 다수의 점령 지역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동부 전선에서의 방어선이 뒤로 밀려난다면 그것은 전략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겐 쿠르스크 공세에 못지않게 동부전선의 방어선 유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를 사수하고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 반격의 활로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